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인입니다. 또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이제 준비시키고 또 저의 할 일도 좀 하고 여러분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이런 소통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러분들 댓글도 다 읽어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에너지를 얻으셨다고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로 인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저는요, 이제 남는 시간에 뭘 하냐면 그날그날 해야 될 일, 아니면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해야 될 일을 미션처럼 정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을 짧게 들여도 해결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조금 길게 들여서 해결해야 할 일, 그리고 남들이 해줄 수 있는 일,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 놓고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,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누어서 미션 수행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책 읽는 걸좀 좋아하는데요. 그중에서도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가 되는 공부법에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.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학습법이라던가 아니면 공부 자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지내오는지에 대한 근황도 전달해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지내오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긍정의 힘을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과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